이양법이 다시 직파법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어? 이거 이양법 직파법 이거 시험지 단골이잖아요. 그 역사에서 변홍사는 직파법에서 이양법으로 조선욱이 확 바뀌었다 이거 배운 건데 아니 가만있어 봐 그럼 다시 직파법으로 간다고? 뭔 소리야 이게 자 여기 히스토리 이슈? 자, 이 직파법은요, 직접 파종한다. 예, 즉, 이 볍씨를 직접 이 바로 논에 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양법은 모내기라고도 하죠. 모판에 볍씨를 심어서 키운 다음에 다시 논에 옮기는 겁니다. 모내기를 하는 이유는 생산력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것인데, 이게 조선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조선욱이 사회를 상품화폐 경제로 확 바꾸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본다면 분명 직파법보다는 조선전기 직파법보다는 바로 이 조선후기 모내기법이 훨씬 더 선진적인 농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농업기술이 지금은 더 발달했을 텐데 뭐야 지금 다시 예전에 직파법으로 돌아간다고 뭐 조선전기로 돌아간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 세상에나. 아하.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박. 직파법을 누가 하냐? 조선전기 사람이 했죠. 다 뿌렸죠. 나중에 또 김매기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컴퓨터로 조종이 되면서 정교하게 볍씨를 하늘 위에서 직접 쭉 뿌리는 드론이 하는 겁니다. 드론이. 우와. 그러면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거네? 사람은 조종만 하면 되는 거네? 야, 이거 모내기보다 훨씬 더 노동력을 줄이고요. 생산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드론이 붙으면서 직파법이 모내기보다 더 선진적인 농법으로 변신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야, 이제 직파법보다 선진적 기술인 모내기가 구식이 되는 거예요, 구식이. 여러분들, 역사는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합니다. 직파법에서 모내기법에서 다시 직파법으로 무엇과 함께? 드론과 함께 자, 이 드론과 함께하는 조선전기의 직파법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 이슈 금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